나는 어마무시하게 큰 줄 알았네. 아, 그때 당시 나는 내가 했을 때는 10만이었잖아요. 무서웠어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 조추첨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 또 저희가 얘기를 안 해볼 수 없겠죠. 일단 저희 조에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선수들이 있는 조에는요. 이란, UAE,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요렇게가 한 조가 됐어요. 아니 어떻게 대진표를 이렇게 짰습니까? 걸프컵이에요? 장난하냐고요 지금. 걸프컵이라고 하면 네. 그 중동지역에 있는 나라들끼리 하는 대회인데 아 그러니까요. 마치 그 대회에 우리가 우리나라가 초청이 된 듯이 와 싹다운트 중동팀이야. 아니 그리고 역대 제가 봤을 최종 예선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조평성은 처음인 것 같아요. 중앙아시아가 다 떨어졌어요. 야 진짜 우즈벡이라든지 키르기스탄이라든지 그런 스타 팀들 있잖아요. 그렇죠. 투르크메니스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런 팀들이 다 전원이 떨어졌기 때문에 중동판에 우리가 끼어드는 모양새. 근데 심지어 또 우리 일정표를 보면요. 홈앤더 어웨이가 퐁당퐁당으로 정확하게 나눠져 있어요. 한번 가서 경기를 뭐 여러 번 치르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번 갔다가 대한민국 다시 오고 또 한 번 갔다가 대한민국 또 오고 그 나라들은 다 붙어있기 때문에 이동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이동 거리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합니다. 와 아니 근데 B팀을 살짝만 보고 오면요. 들어있는 팀만 봐도 국가만 봐도 재밌어요. 재팬 일본이랑 호주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오만 베트남 그러니까 정식으로 했으면 뽑을 때 우리가 호주랑 같은 그 라인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만약에 들어간다면 호주 대신 들어가 아니 이러면 막 한일전에 막 중국 있지 막 베트남 야. 대한민국 개전 나오죠 야. 뭐 콘텐츠 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많아지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중국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고 맨날 기름칩이나 하고 있지 저도 뭐 본업이 기자고 유튜브도 이렇게 하고 있어서 네. 만약에 저 조에 들어갔다면 쓸 수 있는 기사, 할 수 있는 이야기, 찍을 수 있는 영상들이 많아질 텐데 그쵸 엄청 많죠 그걸 놓쳤다는 점에서는 짜증이 납니다 진출에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보는 재미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 진짜 무슨 얘기를 하냐 중동 얘기가지고 아니 우리 그냥 베트남 박항서 감독님 응원할까요? 당연하죠 이야기거리들은 이제 뭐 뒤로 밀어두고 어쨌든 이게 월드컵에 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 최종 예선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일정 순위 이상을 2위 이상을 차지하면 네. 월드컵 이제 본선 바로 카타르로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몇 팀이 가능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A조 6개 팀 중에 2위 이상을 차지하면 되는 건데 아시아는 본선 티켓이 4.5장이 배분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AB로 나눠진 네. 양 조에서 2위 이상을 차지하면 본선으로 직행을 하고 나머지 3위들끼리 뭐 플레이오프 막 네. 복잡한 과정을 치르게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우리는 본선 진출합니다 이 정도 그룹에서 네. 뭐 중동이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동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이란하고 아주 팽팽하게 1, 2를 다투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팀들은 무조건 이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네. 그러니까 쉽게 가야 한다. 네. 네. 하지만 이게 또 기분이 안 좋아요. 그렇죠. 중동이랑 붙는 게. 맞아요, 왜냐. 맞아요. 이 뭐 같은 조에 편성된 시리아, 레바논 이런 나라들 좀 정세가 안 좋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기운이 좋지 않다. 네. 저 나라에 가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뭐 내전이 있는 나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서 하게 된다. 그래도 문제예요. 뭐 가서 좀 이렇게 막 뭐 쿵쿵 소리 나고 그러면 또 선수들 불안할 수도 있는 거고 불안하죠. 경기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제3국에 한다고 해도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예측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아 이거 아자지 스타디움이 일단은 엄청 커요. 그러니까 과거까지는 네, 네. 요즘은 좀 바뀌었지만 거기가 또 이슬람 그거기 때문에 네.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어서 그 특유의 뭐 어디 군부대처럼 네. 쟤네 또 그 중동 네. 특유의 응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무서울 것 같아. 영골 외는 듯한. 어쨌든 그 아자지 스타디움이 그 관중 수용 규모가 7만에서 8만 정도 되거든요. 이거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큰 축에 드는 경기장이고 10만 아니었어요? 과거에 10만이었는데 좀 이렇게 개보수를 하면서 좀 줄어들었다고요. 그 대한민국에서 경기장 보통 몇 만 정도? 6만! 그 6만 5천이 최고죠. 아~ 서울 월드컵. 서울 월드컵 경기장. 그리고 사실 잠실 스타디움이 아마 10만! 8만 정도 될 텐데 근데 거기서 축구를 더 이상 하지를 않잖아요. 굳이 국가대표 경기를 거기서 치르지는 않기 때문에 축구의 나는 어마무시하게 큰 줄 알았네. 어마무시하게 큰 거예요. 아니, 6만 5천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 근데 네. 7만이라고 5천 명 더 들어간다고? 그것도 어쨌든 더 크다는 거는 아 그때 당시 나는 내가 했을 때는 10만이었잖아요. 얼마나 컸냐고요. 무서웠어요. 무서웠어요.
자, 그럼 다음 UAE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UAE는 전적이 어떻게 되죠? 12승 5무 2패를 기록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5연승을 했어요. 오! 그러니까 기록이 좋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UAE가 사실 전 중동 전체로 봤을 때 아주 떨어지는 나라는 아닌데 유독 우리나라가 UAE를 상대로 기록이 좋았습니다. UAE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발라버려야 되지 않나. 네. 자, 그럼 다음 국가 이라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피파 랭킹 69위고요.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20경기를 치러서 7승 11무 2패를 해서 거의 이제 패하지 않았던 나라이긴 한데요. 근데 또 이라크한테 이상하게 또 발목이 잡히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주요 대회에서 저기 11무가라고 돼 있는데 11무 중에 제 기억에는 또 한 경기는 연장전을 치러서 승부차기에서 패한 적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아시안컵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무승부로 기록이 되니까 거의 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조심할 필요는 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시리아 같은 경우에도 한 번밖에 지지 않은 사실 뭐 쉽게 좀 지려밟고 지나가야 되는 나라입니다. 자, 레바논과의 경기는 전적이 어떻게 되죠? 김 박사님? 14경기 네. 10승 3무 1패. 근데 그 패배가 좀 되게 브라질 월드컵 패배입니까? 맞아요. 압도적인 전적을 보이고 있지만 저 1패가 굉장히 뼈아픈 패배였어요. 그게 언제적입니까? 네, 그 당시 이제 조강래 감독이 이끌던 대표팀이 2차 예선, 최종 예선도 아니었어요. 최종 예선이 아닌 그 전 단계에서 가볍게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레바논 원정에서 패하면서 최종 예선 진출 여부까지도 굉장히 흔들렸었고 조강래 감독이 저 경기로 인해서 경질이 되는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에 큰 아픔을 안겼던 나라가 레바논입니다. 마지막으로 중동의 그 잔디는 또 다릅니까 좀? 중동 잔디요? 김 기자님 오셨습니다. 그또 거기는 지역마다 잔디 좀 땅이나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일단은 좋은 데는 좋아. 좋은 데 좋은데 표현력 기대하지 마시고요. 나쁜 데는 좀 나쁜 거 같아. 거기다. 아유. 이번에는 부디 좀 편안하게 진출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물론 그게 지키지 마라 제발. 더 이상은 이제 솔직히 아시아 축구가 이제는 평준화가 됐기 때문에 쉬운 상대는 없어요. 맞아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월드컵 본선 계속해서 진출해오지 않았을 때니까 이번에는 좀 큰 사고 없이 감도 교체 없이 대한민국 파이팅. 파이팅 3 넘버 1 슈퍼 세븐.